질문 장전 더더더더더더이 쏟아지는 질문 폭격에 핫한 인물이 직접 대답해드립니다. 뜨거운 인터뷰 줄여서 뜨터뷰. 자유를 찾아서 뜨상에 출근하는 한 가족의 가장 줄여서 자가남 박혜순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월요일을 여는 남자 자가남 박혜순입니다. 아픈다 더 먼데이. 네. 예. 제작진이 그러는데 네. 초록 검색창에 박혜순 세 글자를 서치를 하면 최근 영상에 네. 장동선 조혜련 이원종 보통 뭐 세상밖에 없다고 하는데 뭐 최근에 뭐 업데이트된 뭐 그렇죠. 일기장이 있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 프로그램 관둘 수가 없습니다. 아하. 여기를 관두면 그 업데이트도 멈춰요. 그래서 저는 나오라고 하지 않아도 전 나오겠습니다. 어. 네. 아니 그래도 저기 네. 뭐 지난번에 저 금요일 날 지난주에 우리 또 상렬이 형이 불러 주셔서 좀 딱따구리 좀 하고 왔습니다. 4인용 시상 나왔는데 네. 갑상선 잘 굴리던데. 저는 오랜만에 출격이라 컨디션이 좋아요. 저는 많이 쉬고 한 번씩 나가기 때문에 필요하지가 않아요. 야, 네. 선동열인 줄 알았어. 네. 와, 혀 구석이 150 나오더만요. 네. 자, 박혜순 씨, 오늘의 스페셜 게스트 직접 소개해 주죠. 먼저 이분의 목소리 컷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자, 너무 쉽죠? 이것도 옛날에 많이 들어봤죠? 자기는 쉬운데 우리 친구들이 하면 어려워가지고 못하는 경우 있었죠? 네, 그래요. 이제는 어른이 다 됐으니까 쉬울 거예요. 자, 완성! 네, 미국에 밤노스 아저씨가 있었다면 한국엔 이분이 있습니다. 80년대 어린이들의 아침을 깨워준 TV 유치원 종이접기 아저씨. 현재 수원여대 아동미술과 마산대 아동놀이 방송심리과 교수님이시고요. 종이문화재단의 이사님, 그때 그 시절 코딱지들의 우상이었던 김영만 선생님 오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들의 우상 히어로. 감사합니다. 이야. 아이고 우리 왕 코딱지 예전 코딱지 감사합니다. 이야, 이야 진짜 와 우리들의 우상이고 우리가 이분을 보고 자랐잖아요. 그러니까 와 목소리 와 참 네. 와, 우리 형님이 코딱지 얘기하면 안 들어워. 그럼요.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면 그 코딱지 아니에요. 뭐야 네. 이러죠. 예예. 예. 와 박희 이제 우리 저 PD도 그렇고 우리 작가들도 그렇고 다 코딱지죠. 네네. 그렇죠. 다 맞아요. 우리 선생님을 예, 보고 자랐죠. 그럼요. 예. 네. 아니 그나저나 너무 그 개인적으로 감사드리는 게 예. 제작진이 출연 제의를 하니까 그냥 단박에 오케이. 아, 그 지상렬 씨 제가 팬이거든요. 아유. 예, 제일 먼저 보고 싶었고. 네네네. 이게 같이 얼굴 맡으니까 얼마 이 연예인 악수 한번.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유, 예. 네, 이렇게 불러주셔서. 네. 되게 훈훈한데요. 아니 근데 네. 진짜 박혜순 씨 우리 그 저 선상님 보니까 너무 너무 좋은 게 네. 멋쟁이시고 저희 그 007 로저모어 보는 것 같아요. 그쵸. 진짜 신사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냥 뭐. 과찬 짓을 많이 하셔서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예, 예. 아니, 근데 선생님이 그때랑 지금이랑 변함이 정말 없으시고요. 연세를 가늠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연세라고 하기가 좀 그쵸? 그래. 예. 아, 형님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그러니까, 뭐 이런 거지. 네. 제 나이는 네. 각 방송마다 네네. 격리부만 알아요. 야. 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렇죠. 왜냐면 네. 또 우리 네, 선생님한테 또 이렇게 네, 보내야 되니까. 보내야 되니까. 네, 네. 자, 문자 왔습니다. 네. 김태현 님이 보내주셨습니다. 김영만 선생님, 이번 어린이날 청주 교원대학교에 오셔서 너무 반가웠어요. 어이고. 제 어린 시절 종이접기 선생님이셨는데 저는 물론 저희 아이들과 너무 신나게 종이접기 하고 왔네요. 이렇게 또 보내주셨습니다. 야, 그때 네. 같이 참석했던 우리 예전 코딱지 엄마 같은데 네네. 그때가 어린이날 비가 무지하게 많이 왔어요. 이번 어린이날 네, 맞아요. 예, 맞아요. 그래가지고 막 그 텐트 안에서 네네. 우중에 종이접기 한 시간. 아. 예,
그래도 다들 따라했는데 아, 고맙습니다 누군지. 아니 근데 선상님 뭐 딴 게 아니고 네. 이렇게 수분이 많으면 종이 접기가 네. 조금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않죠. 풀도 잘 안 붙고. 그렇죠. 그런 날은 좀 눅눅하잖아요. 네. 예, 그래도 우린 도전. 아, 무조건 예, 예. 하는 거지. 네. 이장원이랑 똑같네. 예. 비 오면 저 예. 머리 안 하잖아요. 예. 그렇죠. 예, 비 오면. 그거 다 해야 강사료도 받아요. 네. 예. 예. 오, 이 갑상선 힘이 어마어마하십니다. 아, 네. 좋네요, 좋네요. 네. 고혜진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예전에 김영만 선생님 방송 보면서 공책 찢어서 종이접기 하다가 어머니께 많이 맞았던 기억이 납니다. 아이고, 네. 아이고, 이 친구 미안해요. 그 지금 저한테 연락하면 제가 공책 하나 사드릴게. 아하. 예. 아니 근데 저희 때는 지금 뭐 이 종이접기가 얼만큼 우리한테 그 머리에 좋았던 건지 이제 느낄 수가 있죠. 그렇죠. 예. 네. 손을 많이 쓰고 이러니까. 그럼요. 네. 굉장히 그 좋은 건데. 네네. 보통 우리 종이접기 하면 아우 어려워 일단. 네. 어렵고 힘들고부터 네. 생각이 들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저는 그거를 좀 부수고 싶어가지고. 네네. 그 어린이 프로에서 2, 3분 사이에 만들어지는 것만 네. 계속했죠. 쉽게 쉽게. 예, 쉽게. 저는 그 선생님 개인적으로 그 종이접기 지금 할 수 있는 게 개구리. 개구리. 예. 오, 그거 어려운 건데. 개구리요. 예, 예. 예. 개구리. 멀리 뛰는 거 있고, 청개구리 있고, 껍이 있고, 두께 있고. 뭐, 웬일이야. 예, 예. 예. 이렇게 꼬리 탁 치면.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하는 거. 꼬불소 됩니다. 저는. 아, 그래, 맞아요. 꼬불소, 꼬불소. 뭐 돼요? 저는 솔직히 그 손재주가 많이 없어갖고요. 잘하는 거는 없지만 그래도 뭐 여러 가지 했었죠. 뭐. 이건 접는다. 네. 이건 접는다. 아 저는 뭐 카네이션 같은 거 접었잖아요 그때도요. 그렇죠. 네. 아, 그런 거 한번 따라해봤었어요. 상당히 네네. 어려운 건데. 네. 그래도 두 분은 그 난이도가 있는 거를 하셨네. 아 그래요? 그럼요. 그거는 보통 그 제가 방송했을 때도 예, 예. 그 정도 난이도는 안 했어요 방송을. 네. 예, 그게 막 계속 접어서 한 10번 이상이 돼야 개구리 되고 카네이션 만들어지고 하거든요. 예. 예. 그래서 어려운 거는 일단 뒤로 제껴놓고 네네. 그리고 이제 어려운 거는 대학 가서 네네. 제자들한테 가르쳐주고 예예. 예. 그냥 방송은 거의 쉬운 것들만 아이들이 한번 예. 이렇게 따라할 수 있는 것도 아이들이 보니까 그렇죠, 다 따라해야 그렇죠. 되고 하니까 예. 예. 자 박희순 씨 오늘 네. 저 준비한 게 있죠. 네 저 휘순이가 하루 중에 가장 시간을 많이 쏟는 게 초록 검색창 네이땡 검색이거든요. 그래서 준비한 코너 소개 코너입니다. 휘순이의 폭풍 검색. 제가 폭풍 검색을 통해서 알아본 김영만 선생님에 대한 사실을 말씀드릴 테니까요. 편하게 답변해 주시고 혹시 틀린 게 있다면 바로 이 자리에서 정정해 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폭풍 검색입니다. 미대 졸업 후 사업이 어려워진 김영만은 일본 친구네 집에 얹혀 살다가 종이접기를 접했다. 맞나요? 맞습니다. 아, 네. 네. 미대를 나오셨군요. 아, 예. 뭐 네. 미대 나왔으니 사업하다 직장 생활 하다가 예, 디자이너로 네, 네. 예, 그 한 5년 하다가 이제 객기를 부리고 이제 나도 이제 사업을 한다. 예, 에이전트를 하나 차린다. 네. 그러고 나와서 이제 시작하는데 요즘 그 젊은 친구들 말로 폭망을 하고 네, 개고생했죠. 네. 아니 그나저나 그러면 그 도구 고생이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네. 한 어느 정도 그 갔어요? 한 몇 년 정도 고생하신 한 거예요? 예. 1년 정도 갔죠. 어떻게 보면 짧은 예. 거네요. 그래도 다행이네. 예. 근데 이제 그때 나이가 굉장히 젊었는데 피가 끓을 때인데 네. 그 1년 정도 거의 뭐 아주 막 심한 생각까지도 할 정도였으니까 네. 막 부도 직전까지 갔으니 네네. 예 그리고 이제 일본에 친구가 네네. 살아가지고 예예. 너 거기서 있지 말고 한국 저 일본에 와서 좀 쉬어라 그리고 이제 일본을 들어간 거예요. 아니 네. 그러면 그 예. 선생님 일본 친구는 또 어떻게 그 관계가 된 거예요? 아 그건 저희 곧 예고 친구예요. 네네. 그 친구는 이제 그 고등학교 졸업하고 일본을 가서 네. 예, 그 대학 다니고 거기서 사업을 해서 약간의 성공을 한 친구예요. 아, 약간의 예. 성공은 선생님 뭐 어떤 건가요? 구체적으로? 약간의 성공은 뭐 엔화를 얼마 벌어야 돼요?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그 여러 가지 전자제품 이런 거를 네. 예, 거기 특판을 해가지고 네. 일본 시장에 팔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 제품하고는 좀 가격 차이가 있었겠죠. 그렇죠. 그렇고 어느 정도 예, 먹고 살만하게 될 정도였으니까 젊은 나이인데 굉장히 좀 성공한 예, 예. 거네요. 예. 네. 단독 주택까지 있을 정도였으니까 네. 아, 많이 잘 살았네. 단독 주택이면. 예, 예. 아니 그나저나 박희순 씨, 네. 요거 한번 여쭤봐요. 아니 처음에 그 종이접기에 처음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그게 제가 그 종이접기라는 게 그때 그 나이가 32살 때인데 네. 32, 33살 때인데 그 제가 종이접기를 한다는 게 그렇죠. 그 수많은 내 친구나 지인이나 아는 사람들이 그 네.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저는 이게 우리나라 아이들도 일본 아이들처럼 좀 돼야 되겠다는 거야. 우리나라 유치원 같은 경우는 거의 그리기만 했어요. 맞아요. 뭐 종이접기는 안 했어요. 저희 네. 유치원 다닐 때만 해도 그림 그리기만 했어요. 예, 그림 그리기만 했잖아요. 네네. 난 그게 화가 났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일본 아이들은 그때 이제 종이접기를 해서 우리가 제가 흔히 얘기하는 그리기는 원디고 네. 종이접기는 3D잖아요. 3D. 종이 하나로 입체가 만들어져야 네. 이게 뭔가 인지 발달도 되고 뭐 인성이나 이게 이런 게 이제 들어오는데 우리 애들은 맨날 그림만 그리는 게 너무 화가 나가지고 다시 일본 가서 공부를 하고 다시 들어왔어요. 아~ 예. 그리고 이제 1년 동안 네. 사명감을 딱 갖고 1년만 한번 해보자. 아, 네. 1년 동안 내가 내 거 만든다. 창작을 네네. 한다. 예, 예. 그리고 이게 뭐 발표가 되고 어디 가서 뭐 강의하고 이런 생각도 안 했어요. 네. 예. 그냥 한번 시간이 많아가지고 뭐 폭망을 했으니 시간이 많을 수밖에 네네. 없잖아요. 궁금한 게 있는데 그럼 종이접기는 어떻게 익히신 건가요? 그건 완전히 그거죠. 독학이죠. 아, 독학인가요? 아, 그럼요. 그럼 일본에서 그냥 예. 독학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그 방법, 얘네들은 어떤 식으로 접나, 네. 예, 그런 거를 순서, 이런 거를 다 보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머릿속에서 다 걷어내고, 네. 그리고 이제 한국에 와서 우리 집에서, 네. 조그만 방 안에서 색종이 쌓아놓고 만들기 시작한 게, 그게 이제 창작이 돼가지고 그게 막 쌓이기 시작하니까 많아진 예. 거예요. 아니 근데 예. 아까 그 선생님도 그 말씀하셨지만 서른셋이면 지금이야 베이비 나이인데 그 당시에는 서른셋에 종이접기를 해? 와 예전으로 지금 나이로 따지면 40중반이 그거 안 되는 거야. 그 나이에 종이접기 하면은 이제 직업이 없어가지고 그렇죠. 네.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 뭘 하잖아요. 맞아요. 상당히 네. 보수적이었고 그 당시만 네. 그러니까 종이접기는 무조건 여자가 하는 거고 네. 남자가 36 돼갖고 그걸 한다? 네. 그 아무도 이해 못하는 거죠. 시간을 때우기 위한 뭔가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는데 그래서 네. 선생님 말씀대로 골방에서 계속 색종이를 놓고 예. 접다가 예. 그러다가 예. 그 이후에 그리고 이제 그 먹고 살아야 되네 일단. 아, 네. 이게 뭐 그때 애도 둘이었었는데 네. 우리 집사람 나가도 돈 벌어야지 말이야. 네네네. 예, 종이접기만 하고 있으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버님한테 가서 어허. 생활비 좀 보태주세요. 라고 얘기해서 네. 1년만 좀 보태주세요. 네. 1년 후에는 만약에 이게 이렇게 뭐 계속 못 가면 그냥 내가 다른 직업을 갖겠다. 네네. 그렇게 약속으로 가는데 딱 6개월 만에 네. 그 유속국민학교라고 초등학교예요 사립. 예. 거기 뮤즈를 선생님으로 들어갔어요. 예. 슬슬 매듭이.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6개월 만에 이제 내가 이제 그 수입이 생긴 거예요. 월급이. 예. 그러니까 이걸 더 할 수 있는. 그게 시간이 만들어진 거예요. 예, 예. 그리고 학교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 코딱지들. 걔네 네. 놓고 또 알려주면 되겠네요. 아, 그렇지. 걔네들한테 시험해보고 아 이거는 좀 어렵구나. 포기. 아 요건 얘네들이 잘하네. 그럼 또 별도로 놓고. 그게 TV천 하나 둘 셋에 다 방송할 때 했던 것들이에요. 아니, 시험에서. 궁금한 게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한 학교의 선생님이셨는데 어떻게 네. 유명세가 이렇게 더해지셔가지고 TV유치원까지 나오신 거예요? 아 그게 좀 소문이 난 거예요. 예, 뭐 요즘처럼 인터넷이 발달 안 되는데 예, 예. 구조 노는 거 뭐 유속국민학교 그 뮤지션상 안에 이상하게 생긴 남자가 그 애들 그림만 안 가르쳐고 맨날 뭐 박스 갖고 와라 뭐 스티로폼 갖고 와라 좀 뭐 로봇 만들고 뭐 환경 구성하고 그냥 무조건 입체 쪽으로 나가니까 보통 이제 뭐 스케치북하고 예, 물감 그렇죠. 가져와라 예, 뭐 이런 건데 그냥 그것만 할 때인데 예, 예. 나는 그거를 한 20%밖에 안 하고 예, 예. 그냥 전부 그런 식으로 해놓으니까 이제 이게 퍼져 가지고 네네. 이제 KBS에서 아는 거죠. 아, 네. 거기 그 연출자분도 예. 대단하시네요. 그래요. 그걸 빨리 캐치를 했으니까. 예, 예. 예, 예. 뭐 저는 처음에는 뭐 그때가 제가 나이가 39이었었어요. 오, 그러면 나이가 있는 나이인데. 그쵸. 그렇죠. 지금으로 따지면 50인데요. 예, 39에 제가 이제 방송을 첫 이제 출연을 해서 시작했는데 뭐 한 1년 가겠지 했는데 이게 거의 TV천 하나 둘 셋만 9년을 했으니. 와. 예. 와. 그러면 그 당시에 여자 MC는 누구였어요? 그때가 유선혜가 처음 했었고 네네. 그다음에 MC는 한 2년마다 바뀌었어요. 야. 그리고 이제 MC들은 계속 바뀌고 출연자 바뀌고 나만 남아. 야.
천하 대장군인 거야. 네. 그렇죠. 저는 또 궁금한 게 있는데 다양한 예. 종이접기를 가지고 그때 나오셨잖아요. 예, 예. 대략 몇 가지 정도 지금 알고 계세요? 그 쉬어보지는 않았는데 네네, 대략 대략 한 만 개는 넘을 거예요. 만 개요? 예예. 만 개요? 예. 제가 그 대학 노트에 네. 그렇게 뭐 직접 만들어 놓은 거로 보관은 못 하잖아. 예, 워낙 예. 양이 막 많이 생기니까 그래서 그거를 이야. 다 그림으로 그려서 그 88년도 그 당시부터 그림을 그려서 계속 대학 노트에 쌓아놓은 게 네, 예. 예, 거의 뭐 한 이만큼 되니까 와. 예. 만 개. 아, 예. 만 개가 와. 가능하구나. 근데 저도 그 기억 다 못해요. 네네네. 안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너무 많은데 여기서 일단 예 퀴즈 하나 갑시다. 네. 자 종이접기 예 아저씨한테 예. 그 뭐 듣고 싶은 뭐 추억 얘기 물어보고 싶은 이 질문들 저희한테 보내주십시오. 자 뜨거운 퀴즈 하나 가죠. 네. 80년대에서 90년대 초통령이라고 불렸던 김영만 선생님이 출연했던 프로그램 TV 땡땡땡 하나 둘 셋 여기서 땡땡땡에 들어갈 말은 뭘까요? 1번 TV 유치원, 2번 TV 유치장. 네. 이거 작가 누구십니까? 네. 야, 있어요. 마치라고 낸 문제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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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03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무료입니다. 쏟아지는 질문 폭격에 핫한님이 직접 대답해 드립니다. 뜨거운 인터뷰 줄여서 뜨터뷰. 세상의 물을 건너 뜨거운 인터뷰 뜨터뷰. 월요일이면 세상에 출근하는 개그맨 박휘선 스페셜 게스트 영원한 종이접기 아저씨 김영만 선생님 함께하고 있습니다. 박희순 씨 문자 네. 왔어요. 8874님이 보내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수원여대 아동미술과 졸업한 코딱지입니다. 수업 때도 정말 다정하셨던 교수님으로 기억해요. 여전히 멋지고 건강해 보여서 다행이에요. 항상 건강하시고 앞으로도 응원하겠습니다. 사랑해요 교수님. 야, 야. 아 고마워. 누군지 모르겠지만 뭐 이름을 얘기했으면 내가 그냥 이름 한번 불러줄 텐데. 아니 근데 네. 지금 이름 말씀하셨는데 진짜 은사님들은 그 수많은 제자가 있어도 다 기억하더만요. 예예예. 예, 예. 어떻게 그렇게 다 기억을 하죠? 그게 뭐 거의 졸업할 때까지 뭐 네, 3, 4년씩 네. 이렇게 같이 얼굴 맞대고 수업하다 보면 네, 네. 거의 다 이제 기억하고 네, 네. 특별히 이제 잘하는 친구들은 또 기억나고 아직도 네. 서로 이렇게 톡하고 뭐 스승의 날 되면 예, 예. 예, 톡 인사하고 뭐 네. 커피 한 잔 보내고 예, 예, 예. 예, 그런 친구들 아직 많아요. 저희가 뭐 선생님하고 이제 그 종이접기 이야기를 했는데 아까 뭐 색종이 이야기도 했었고요. 근데 여쭤보고 싶은 게 만약에 박휘선 색종이는 뭐를 접을 수 있을까요? 또 저예요. 뭐 학이다, 뭐 개구리다, 뭐 등등 있잖아요. 예, 예. 하갈 뭐 네. 네. 그 강아지 정도면 강아지. 박희순 색종이로는 예. 강아지. 예, 예. 네. 아주 이쁘. 강아지 원래 이쁘잖아요, 그죠? 예, 귀엽죠. 네. 예, 예, 예. 귀여운 그런. 그러면 만약에 저 지상열 색종이가 있으면요? 예, 지상열 색종이는 뭐 거의 그 도깨비. 아 맞는데. 도깨비, 도깨비. 와 네. 맞아, 맞아. 네. 오, 그렇네. 네, 그 도깨비가 아주 또 우리나라 도깨비는 상당히 그 이 개그스럽고 이쁘고 예, 예. 예, 정이 예. 많아요. 예. 아 우리나라... 근데 도깨비를 진짜 접으실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럼요. 오. 예. 되는구나. 어, 뭐 안 되는 거 있어요? 다 물어보세요. 아니 혹시라도 윤의준이 PD 내 얘기 들어봐요. 우리가 노래 한 곡 듣는 시간이 있죠. 그러면 청취자분들한테 이런 종이접기 뭐 이렇게 뭐 보고 싶어요. 우리가 오늘 보는 라디오니까 그 사이에 선생님이 그거 하나 만들어 주시는 거야. 아 색종이가 없는데. 아 여기 종이로요. 아 이 A4 예, 용지로. 네, 예, 요거로 요거로. 예, A4 용지로. 아 그거보다도. 네네.
이 A4 용지로 네네. 세 사람이 같이 재밌는 종이접기 하나 하면 어떨까? 어, 그것도 좋아요. 어, 그걸로 하자고. 저희가 가능해요? 어, 가능하지. 오케이, 오케이. 예, 알겠습니다. 그 연령대는 한 5살 네. 기준이니까 네네네네. 가능하죠. 아, 좋습니다. 네. 어. 오케이. 노래 나갈 때 가능하죠. A4 네. 용지로 노래 네. 나갈 때 네. 트라이 합시다. 네. 아, 근데 이거 저 시청자들이 보면 네네. 같이 접으면 좋은데. 어, 아마 또, 보는 라디오에서 예, 같이 하실 어, 거예요. 회사에서. 그리고 네네네네. 또 다시 보기도 있고 이러니까. 아, 네. 예,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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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어나가겠습니다. 휘순이의 폭풍 검색. 어, 두 번째 폭풍 검색입니다. 아, 올해 코딱지 대장 김영만이라는 에세이를 냈는데 교땡 문고 리뷰 평점이 만점일 정도로 반응이 좋다. 와. 사실입니까? 그거 죄송합니다. 사실입니다. 죄송할 것까지는 없는데. 아, 예, 예, 죄송합니다. 아이고, 네, 예, 이게 우리 어. 그 예전 코딱지들이 다들 많이들 사줘봐줘서 네, 네. 예, 감사하고 네. 예, 눈물 나지요. 저는 이게 지난달에 나온 책인데요. 네, 네 어떤 내용이 좀 담겨져 있나요? 그 제가 이제 어렸을 때서부터 네. 그 아주 지독한 개구장이었었어요. 네, 네. 네 하라는 공부를 안 하고. 예, 맨날 만들기, 딱지치기 만들기나 하고, 뭐, 썰매나 만들고, 이런 세월 보낸 과정.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를 그 좋은 고등학교 그 당시에. 네네. 예, 그 서울예고라는 그 정말 그 브레인들만 가는 데를 이제 들어가서 억지로 네네. 들어가는 데서 들어갔어요. 네. 들어가서 이제 공부하면서 아버지가 사업을 망해가지고. 네네. 예, 그 대학 생활, 아, 저 고등학교 생활 동안에 그 등록금을 또 못 내가지고. 아하, 그렇죠. 우리 담임 선생님이 나 몰래 등록금 내준 거를 또 졸업하고 나중에 또 아는 거. 아, 또 아, 선생님이 예. 그 재능을 봤구나. 예, 예, 예 근데 예. 그분 대접하려고 찾아봤더니 미국에 가 계셔가지고. 네. 예, 찾아 못 뵈고 아쉬운 거.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 마이리틀 텔레비전에서 많은 우리 예전 코딱지들이 나를 사랑해줘서 눈물 네네. 났던 거. 예, 그다음에 이제 우리 젊은 친구들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 어허. 그다음에 이제 우리 어르신들 젊은 친구들한테 좀 배려해라. 어, 내가 옛날에는 이런 소리 빼라. 이제 그런 얘기. 그다음에 이제 엄마 아빠들이 아이들 키우는 팁. 예, 이런 게 이제 총 망라해서 제가 경험했던 거를 다 이제 책 한 권에 실었어요. 어허. 네. 아니 지금 뭐 말씀하셨지만 여기 코딱지 대장이라고 네. 예, 지금 뭐 보는 라디오 이제 보시면 이제 나올 텐데, 야 저는 항상 여쭤보는 게 예. 얼마예요? 제일 궁금한 게 얼마예요? 네. 어, 정말로 네. 어, 그거 예. 지상열치는 제가 사인해서 하나 드릴 거고 예, 예, 예. 네. 예, 박신 씨도 드릴 거고 아, 저는 한번 직접 한번 예, 네. 서점에 가서 그거 한번 구매하겠습니다. 저 인터넷 들어가면 가격 다 나오는데 네. 어, 제가 쓱 네. 봤는데 예, 17,000원 얼마인데 한 2,000원 DC 되는 걸 알고 있어요. 네. 아니 백이성표도 항상 35,000원 해놓고 5,000원 항상 깎아주더라고. 아, 예, 예, 예. 아 여기는 17,500원인데 어디 사이트에 예. 들어가면은 예. 아하 500원 는 깎아준다. 아 네. 아니 네네. 2,000원 정도 깎아주는 거라 그랬어요. 예. 아, 요새 갈비탕이 한 17,000원 하더라고요. 아니 네. 근데 왜냐면 이것은 그 아까운 게 아니고 우리 김영만 선생님의 네. 이 코딱지를 위해서 청춘을 그쵸. 바친 여기에 일기장이 써져 있는 거 아닙니까? 책은 또 마음의 양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야, 근데 저도 그 책 안에 아까 이렇게 봤는데 예. 여기 보세요. 어느 아주머님인데 아, 그 일본 여자. 어, 예. 야 인사하는 거 봐. 예전에 그 선생님의 그 영향을 받고 자란 분이야. 예. 야, 다들 누구의 아내가 되고 누구의 예. 아빠가 되고. 그렇죠. 아, 할아버지 된 사람도 있고 세월이 맞습니다. 많이 지났죠. 예, 예. 네. 이쯤에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선생님 딱지는 왜 붙은 거예요? 코딱지? 코딱지는 아이들 네. 가르칠 때 쓰는 말이에요. 네, 어린아이들 그 집중이 잘 안 되잖아요. 네. 얘들아 여기 봐라 우리 세모 한번 접을래 그러면 처음엔 접어요. 네. 어, 그다음에 또 접어야 뭐가 나오니까 네네. 얘들아 그러고 쳐다보면 반은 장난하고 놀아. 맞아. 어쩔 수 없어. 예, 예, 어쩔 수 없어요. 예, 예. 그럼 아이 코딱지들 이러면 얼른 쳐다봐요. 어, 내가 왜 코딱지야? 어, 어. 그러면서 야 그다음 또 접어라 이런 식으로 코딱지들. 수업을 할 때 근데 실상은 꼬맹이들은 코딱지라 그러면 되기 싫어해요. 그렇지. 예. 근데 코딱지라는 단어를 가장 좋아하는 연령이 바로 예전 그 코딱지들 제 프로를 보고 자랐던 맞아요. 예, 30대 40대 친구들. 그렇죠. 예, 어디 이렇게 강의 가면 선생님 코딱지라고 다시 한 번만 불러주세요. 어. 어. 그렇죠. 뭐 안아주세요. 네. 뭐 그런 친구들. 저는 그런 거 보면 눈물 나죠. 어. 예, 제가 이 나이에 그렇게 젊은 코딱지들한테 네네. 예, 그렇게 사랑을 받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몇이나 되겠습니까? 야. 근데 워낙 그 코딱지들한테 예.
워낙 뭐 주신 게 많아가지고. 아, 제가 받은 게 훨씬 많아요. 왜냐면 그 코딱지들이 예. 저 후배들도 우리 선상님 보고 싶다고 하는 친구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쵸. 박혜선 씨. 그쵸. 실제로 뵈니까 어때요? 저는 아 선생님을 어렸을 때 우리가 이제 보고 자랐잖아요. 초등학교 때도 그렇고 그러는데 이렇게 딱 만났는데 선생님이 그대로이신 거야. 그때 그 느낌이. 그게 너무 신기한 거죠. 네. 네. 아 지금 방송을 듣고 있는 코딱지들에게 네네. 선생님께서 좀 한마디 좀 해주세요. 그래요, 네네. 그래요. 아 그래요. 네, 예. 우리 예전 코딱지들 뭐 지금 운전하는 친구도 있을 것이고, 예 집에서 이렇게 뭐 워드하고 사업하는 분들 있을 텐데 우리 친구도 성공한 코딱지들 맞죠? 네, 그 많이 그 사회적으로 많이 힘들어도 우리 친구들 힘내고 최선을 다하는 멋진 코딱지가 되세요. 감사합니다. 네. 요즘에 그 지금 대한민국의 이제 중심이고 이제 주인공인데 네. 그 코딱지들 중에서 좀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많이 요즘에. 있어요. 예, 예. 예. 근데 좀 그 친구들한테 뭔가 이렇게 어른 입장에서 네. 뭔가 이렇게 그러니까 갈 수 있는 길을 좀 내줘야 되는데 사회가 너무 각박해가지고 네. 예 그런 친구들은 뒤도 안 돌아보고 예 그냥 수많은 어른들이 우리 같은 어른들이 그냥 앞길만 가서 그게 참 아쉬워요. 자 귀한 말씀이에요. 네. 어른들이 너무 앞길만 네. 갔다고. 그리고 요즘 네. 우리 친구들이 아마 그 IMF 때부터 그냥 내리막이었잖아요 경제가. 예 아마 그 당시 친구들이에요 다. 예 그 당시 피아노 학원 끊었지 체육 네. 끊었지 미술 끊었지 예, 예. 예 그리고 이제 경제가 이게 올라갔어야 되는데 그렇지, 그렇지. 계속 지금까지 내리막으로 오는데 그 사이에 자라나는 우리 애들이었으니 네. 얼마나 힘들었겠다는 거죠. 예 그런데 뭐 어떻게 해요? 사회적인 건 있지만 그래도 그 어른들이 좀 나서서 네네. 예, 뭔가 그들이 할 수 있는 거를 좀 제공도 해주고 길도 만들어줘야 되는데 맞아요 맞아요 예. 예, 너무 지금 그게 안 됐고 그냥 무조건 앞으로만 가고 예, 그게 좀 아쉽죠. 아, 또 뭐 우리 선상님처럼 또 그렇게 그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네. 예, 오늘 또 그런 자리를 만들어주신 거고요. 네. 그리고 이 시간이 박희순 씨 지금 네.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열심히 일하고 요즘 퇴근이 좀 빨리 하거든. 네. 그러니까 우리 선상님 딱 이 이야기 들으면 크, 이래서 세상이 살만하구나. 그렇죠. 그런 거예요. 네. 자 박희순 씨 네. 예, 퀴즈 예, 정답 확인해보죠. 80년대에서 90년대 초통령이라고 불렀던 네, 우리 김영만 선생님이 출연했던 프로그램 TV 땡땡땡 하나 둘 셋 여기서 땡땡땡에 들어갈 말은 뭘까요? 1번 TV 유치원 2번 TV 유치장 도착한 문자부터 보겠습니다. 야, 유치장. 정중님이 보내주셨습니다. 네, 정답 TV 유치원 수원에서 손녀 데리고 종이접기 1일 체험 가봤더니 김영만 선생님이 계셔서 넘넘 반가웠습니다. 이제 나이가 드니 치매도 걱정이 되는데 종이접기가 치매 예방으로 저 같은 70대에도 도움이 될까요? 네. 아 도움 되죠. 저는 이렇게 그 복지관 이런데 어르신들 네. 강의를 많이 가요. 네. 예, 요양병원 같은데 네. 재능 기부로 많이 가는데 네. 가서 이제 같이 종이접기도 하고 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치매 예방에 최고예요. 네. 예, 예. 아무래도 접는 게 아무래도 그렇죠. 뇌, 뇌에 도움도 되고 하니까요. 예, 예. 그걸 네. 많이 쓰시니까 네. 상당히들 좋아하고 네. 네. 예, 이제 가만히 보면 나보다 약간씩 어리신 분들이야 다. 네. 와. 어느 정도 우리 형님의 나이 코드가 예. 나오는데. 그러니까요. 어떤 분은 와서 다 강의 끝나고 엉덩이 두드리는 사람들. 그렇지, 그렇지. 야. 예, 그래서 난 이래. 우리 민증 값이다. 아, 몇 살? 야 예. 이거요 아, 오랜만에 예. 네. 박희순 씨 문자 왔습니다. 선정님이 보내주셨습니다. 1번 유치원 어렸을 때 선생님 나오는 프로그램을 항상 녹화해서 봤던 와. 기억이 있네요. 어렸을 때 선생님이 제겐 대통령이고 어머. 영웅이셨어요. 네 맞아 예전에는 그 좋아하는 선생님들 그 다 녹화해서 봤거든. 네. 네. 자 영만 선생님 정답이 뭡니까? 네 1번 유치원입니다. 그래요 아, 유치원. 네. 음? 네. 당시 또 인기가 어마어마했는데 금요일에는 또 인형극을 해서 김영만 선생님이 안 나오니까 어린이 시청자들이 금요일을 안 좋아했다라는 얘기까지 있더라고요. 들어보셨었나요? 아, 예, 그거는 네네. 그 당시 얘긴데 네. 그 이제 매번 이제. 여러 가지 종이접기를 하다 보니까 네. 쏙 빠지는 날이 있고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그 요즘 뭐 인터넷으로 막 올리고 그러는데 그 당시에는 네. 그냥 오로지 편지예요. 편지로 예, 편지로 보내요. 지각 나가지고 왜 안 나오세요? 그런 거 써서 보내고 하는 거를 그때 PD님께서 네. 네, 그때는 우리 PD라는 소리 안 하고 감독님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감독님. 감독님이 이제 예. 저한테 그다음 녹화 가면 네. 편지 주고 나는 읽어보고 네. 그래서 내가 감독님한테 아 그 편집 좀 하지 마세요. 근데 편집하다면 좀 빠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예,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이제 아이들한테 이제 그런 얘기일 거예요 아마. 그러면 그 당시에 그 코딱지들한테 그 편지를 한 몇 통씩 받았어요? 거의 한 달에 한 열대 통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 편지하고 이제 유치원 교사들 네. 이제 그걸 보고 아이들한테 가르쳐주는 교사들, 그다음에 이제 엄마들 네. 예 그런 편지에서 뭐 언제 몇 월 며칠 날 방송된 거 보다가 말았는데 그다음에 어떻게 되네 그 답을 못 하는지 예 그런 편지 뭐 지금이야 뭐 인터넷 들어가서 보면 다 나오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 당시엔 그게 아니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 뭐 이 내가 좀 실수한 부분들 뭐 네. 보니까 화면 보니까 뭐 수입품도 있네요 이런 편지 네. 수입품이 없었거든. 야 예. 수입품이요? 그러니까 네. 뭐 이렇게 풀 뭐 가위 이런, 거를 네. 수입품으로 썼는 줄 알았는데 전부 한국 거거든요. 그게 그 당시에도 아니, 그거 가지고 이제 이거 예. 미제야 일제 예. 이랬어요? 그건, 예 그건 약 거예요. 전화가 왔는데 그 우리 종이 접시로 네. 꽈비 모양으로 잘라서 네. 끝에 실을 닮은 뱀이 돼요. 네. 그죠? 이렇게 길게. 그렇죠. 그래갖고 막 좀 이렇게 돌아. 네. 그걸 도는 거를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전화가 왔었대요. 이제 방송 이제 나가고 나서. 네. 네. 전화가 왔는데 이제 감독님이 받았더니 아니 왜 아침에 밥 먹는데 뱀을 만드십니까? 김명만 선생님이. 그래서 그다음부터 뱀 안 만들었잖아요. 야. 네. 하여튼 그 당시에도 좀 이상한 예. 분들이 꽤 있었네. 아, 예, 예. 그랬어요. 그리고 예. 뭐 아이가 아니면 보지 말지. 내가 항상 얘기하는 돌리면 거. 되는데. 아니 돌려. 네. 뱀을 끝까지 보시고. 그러니까 네. 아니 돌리면 되지. 그래, 예. 그래서 예. 그다음부터 이제 뱀 안 만들고 그다음에 뭐 우리 아이가 커튼 보면 옛날에는 두꺼운 커튼 안에 얇은 커튼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 얇은 커튼을 자기 밥하는 사이에 가위로 다 잘라놨다고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또 보낸 사람도 있고. 아, 네. 그거는 또 캐주얼하다. 예, 예. 뭐 에피소드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도 그 가장 그 보람 느끼실 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아이들이 이렇게 편지를 보내와가지고 거기에다 이렇게 지가 접은 뭐 하트. 주로 하트를 많이 붙여서 이야, 어떤 거는 좋다. 편지가 두툼해. 이렇게 보면은 자기가 접은 걸 다 이렇게 붙여서. 그리고 보내온 거 그 지금 다 갖고 있어요. 야. 예, 제가 이제 꼴가다 하기 전에 그거 전시 다 하려고. 어허. 꼴가닥은 뭐. 아 예. 아 여기에서 나이테가 나오신다. 네. 아 이렇게 정정하시네. 꼴가닥이라는 네. 단어는 이기동 선생님이 많이 썼는데. 아 예. TBC 공채 개그맨분들이 꼴가닥. 한무영이 많이 썼는데. 네. 자, 아, 들켰다. 자 노래 한 곡 듣죠. 2호공감 프란다스에게.
스트라슈. 네. 저희가 네, 왜냐면 네. 아까도 그 말씀드렸듯이 노래 네. 나가는 사이에 뒷 반대로. 네네. 네. 요거 뭐 접는 거 한번 보여드린다 그랬는데. 네. 이게 너무 많이 써먹고. 네네. 요만큼. 저희가 이게 네 살 건데요. 아, 난 다 왔어. 난 다 왔어.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난 다 왔어요. 네네네. 네. 제가 왔다 가도 되죠 뭐. 네네. 예, 박희순 씨 문자 왔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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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빈준님. 고빈주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보이는 라디오 보면서 선생님이랑 같이 종이 접었어요. 그래 그래 이거 쉽네. 여기까지 아. 갔어요. 오 봤구나. 네네. 네. 이야 어 인스타에 올린대요. 예. 아, 인별을 그런가. 됐죠. 네. 예, 그다음에 요 짐 접은 대로 이렇게 손으로 꼭꼭 눌러주세요. 네네. 예. 그다음에 뒤로 그대로 맞춰서 또 손으로 눌러주고. 네네. 반대로. 그다음에 펴고. 네. 네네. 네. 앞뒤로 접고 펴는 거예요. 그리고 펴고. 네. 예. 그럼 이거 금 생기죠. 네네. 이제 마지막이에요. 요거를 이렇게 잡고. 금대로 비틀어줘도 돼요. 어, 침안 바르지 말고 그대로 찢어내세요. 아, 그러면 삼각형 이렇게 두 개 완성. 네네네. 네. 야 잘했다. 네. 야 완성입니다. 네네. 네. 우리 어, 그 재밌어. 자 잘랐어요. 예 잘랐어요. 보는 친구들은 네네. 가위로 하세요. 네네. 자 이제 잘 보세요. 네. 여기 보면 세모가 이렇게 양쪽에 이렇게 펴 있죠. 네. 네. 그거를 여기 다리에다가 하나 끼우고 또 네. 이렇게 끼우면 이런 모양이죠. 그죠? 어, 예, 예. 예. 요렇게 한번 끼워보세요. 네. 끼우고. 오케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끼우고. 저희 종이접기 영상은요. 네네. 뜨상 인별그램 SBS 핫에 올려놓겠습니다. 아, 지금 다 됐어요. 네네. 저는요. 다 예. 네네. 끝났습니다. 네네. 야, 네네. 지금 아, 그 종이접기 영상. 어, 예. 네. 뜨상 인별그램 네. SBS.com. 핫에 올려놓겠습니다. 네 살짜리 베이비도 할 수 있는 거를 예. 지금 자 봅니다. 잘 보세요. 잘 보세요. 네, 네. 요 끝을 요렇게 잡고 네, 네. 안으로 이렇게 살짝 미룬 다음에 위아래로 네. 비비면 오! 위로 올라와서 오, 튀어나와요. 올라간다. 오, 나오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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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올라간다. 오, 오, 오. 세워서 막 비비세요. 막 올라와요. 오, 오 네. 아, 이게 뭔가요? 예, 요게 그 TV 유천에서 했던 건데 네, 네. 우주선과 우주인. 아, 예, 우주인이 오. 우주선에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렇게 예. 오, 올리면 어. 이게 이렇게 올라가요 이렇게. 예, 살짝 뭐... 이렇게 밀고 하면 이게 네, 밀려서 네. 올라가는 거야. 네. 올라가는데? 예. 야, 어떻게 된 거야? 야, 너무 신기하다 이거. 너무 왜 올라가지 이거? 예. 와. 아, 너무. 야, 선생님. 너무 신기하다. 와. 너무 신기하다. 예, 이거 제가 그동안 방송 쭉 많이 다니면서 이렇게 종이접기 했는데 네. 이건 여기서 처음 하는 거예요. 아 진짜요? 네. 와 너무 신기하다 이거는. 야 이게 이렇게 해서 일로 이렇게 쓱 나오는 거야. 네. 야 이거는 선생님 어떻게 만드신 거예요? 그거 뭐 거의 개발이죠. 뭐. 야, 광고 들어야 된대요. 잠시만요. 네. 광고요. 고민 타파 버라이어티. 뜨거우면 주상률. 세상에 월요일 코너 뜨거우면 지상열 뜨거운 인터뷰 뜨터뷰 오늘은요 개그맨 박희순 영원한 종이접기 엉클 아저씨 김영만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야 지금 시간이 없거든요. 예 그러면 5시 땡 하고 다시
만나 뵐까요? 어 그래요. 예 선생님 어떻게 시간 좀 되시겠어요? 아 저는 오늘 뭐 하루 종일 비어나서 네네 예 늦게까지 밤 9시까지 해도 상관없습니다. 아예 알겠습니다. 뜨거우면 지상렬. 자 원래 이 시간은 뜨거운 초이스 대표는 시간인데 앞 시간이 너무 아쉬워서 종이접기 응클 김영만 선생님 아직도 예 퇴근 못하셨습니다. 네 코딱지들의 대장 우리 김영만 선생님 앞으로 도착한 열렬이들의 추억 문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5515님 저 부산 살았을 때 김영만 아저씨가 미술 유치원에 찾아오셔서 종이접기 해주셨어요. 그땐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맨날 아저씨 보고 울었거든요. 아이고야. 그래서 사진도 맨날 울고 있는 사진만 있어요. 아 이거 이럴 수 있어. 네. 네. 맞아요. 왜 근데, 울었죠 이 당시에 베이비들이 좋아야 됐는데요. 근데 이게 네. 그 아이들마다 다 틀리잖아요. 그죠? 네. 어떤 애들은 빨리빨리 자라고 예 어떤 애들은 좀 늦는 애들이 있는데 아~ 예 저는 이제 아이들 모아놓고 하니까 그렇죠. 그 늦는 애들을 잘 못 보잖아요. 네. 또 전체를 대야 되니까 네. 아마 그런 경우가 아니었을까. 어~ 미안해 우리 친구. 딴 애는 어. 예를 들어서 뭐 도깨비는 도깨비 강아지면 강아지를 만들었는데 네. 자기가 맞아요. 못 만들면 울지. 아, 아~ 예. 그러시구나. 4521님 저 유치원 다닐 때 선생님이랑 같이 찍은 사진이 있어요. 30년 전쯤 저는 89년생입니다. 네. 사진을 또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우와, 우와, 네. 아이고 이게 뭐 전국무지개. 네. 아 옆에가 그 유선회예요. 제 옆에. 야. 아 그 네. 아나운서 분이신가요? 예. 누구? 네. 아 그 아나운서는 아니었고. 네. 배우 분이신가요? 예. 네. 모르겠어요. 그때 하여튼 우리 MC였으니까. 네. TV 유치원. 네. 유선회 그 옆에. 그 오른쪽에 이제 김방원 선생님이라고 네. 예, 율동 주로 하던 아, 예, 그 선생님이고 야, 이 유치원 다닐 네. 때 이렇게 유니폼이 있었어. 맞아요. 모자도 있고요. 맞아요. 예. 네. 3211님 선생님 저 코딱지 중 한 명이에요. 어릴 때 샘 TV 보면서 열심히 접었던 기억으로 지금 아이들에게 종이접기 해주고 있습니다. 각종 팽이부터 동물들까지 주말마다 종이접기에 빠져 있어요. 아이들이 나중에 엄마도 종이접기 할머니 해달래요. 네. 와, 그 대단한 어머니시다. 예, 아이들과 같이 이렇게 종이접기 하고 그러는 경우가 참 드문데. 쉽지 않죠. 예, 쉽지 않아요. 예, 예. 예, 그 엄마가 다 배워야 아이들한테 가르쳐 줄 수 있으니까. 네. 네, 엄마가 노력을 많이 하시는 엄마네. 아니 선생님, 그 여쭤보고 싶은 게 그럼 네. 우리가 그 너튜브 그 뻘건 채널에 선생님 그 종이접기 영상 있어요? 따로 없어요. 왜요? 저는 그 예, 그 많은 사람들이 왜 아느냐 그러는데 우와. 그 너튜브에 보면 네. 그 젊은 우리 친구들이 네네네. 그 종적게 해서 많이 올리는 네네네. 이상 2, 30명 지금 올리는 걸로 알고 네네네. 있는데 제가 그 친구들 밥그릇까지 뺏을 일이 있냐는 거죠. 아. 그럼 그 친구들이 이렇게 해서 계속 조회수 올라오고 그렇게 해서 네. 종이접기가 활성화돼야 되는데 네. 내가 거기 끼어들어가지고 그걸 다 뺏어오면 네. 어른으로서는 그 나쁜 거 아니에요? 그죠? 아까 예. 그 이야기랑 이게 선생님 그 이어지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앞길 가는 거밖에 못 봤다. 뒤를 못 쳐다봤다. 네네 맞아요. 뒤를 볼 줄 알아요 지금. 예. 예. 맞아요. 어찌됐든 그게 대례예요. 아 맞아. 예. 여기 종이접기 맛집이 쓱 열면 그쵸. 여기서 한 손님이라도 오겠지. 네. 예, 예. 아. 명채아 님도 보내주셨습니다. 김영만 아저씨 보는 라디오로 얼굴만 봐도 너무 반갑습니다. 어린 시절 집에 감사합니다. 부모님이 안 계실 때 동생이랑 아저씨 방송 보면서 종이접기 하면서 놀았어요. 아저씨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아이고, 세상에 눈물 나네, 지금. 어허,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네. 우리 뜨터뷰 공식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태어나도 종이접기 아저씨 하시겠어요? 하겠습니다. 네 이유는 간단해요. 네 그 우리 수많은 코딱지들이 네. 나를 좋아해 주니까 네. 거기에 힘을 얻어서 예 다시
태어나도 이 일은 계속 하고 싶고 예, 그리고 종이접기 보급을 위해서라도 하고 싶고 예, 그렇습니다. 아, 훌륭합니다. 진짜로. 예. 아, 참 우리 선생님 보니까 또 그 우리가 그 존경했던 선상님들 또 보고 싶네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예. 오늘 귀한 시간 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아, 네. 예, 선생님 항상 네. 건강하시고 또 뵙겠습니다. 네. 아? 예. 네. 박혜순 씨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네. 광고요. 네. 감사합니다. 에러, 에러, 에러.